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테니스장 보수공사로 왔습니다. 수로관 하차로 왔는데 차 딸랑 한 대네요. 한 서너 번만 뜨면 될 것 같아요. 간단해 보이는 작업이죠? 역시 간단합니다. 일단 뒤에서 저거 한 파레트 떠야 되게 생겼네요. 이제 지금 내리고 있는 건 이제 수로관 뚜껑인데요. 요즘에 이거 많이 안 쓰죠? 콘크리트로 된 거. 대부분 스틸 그레이팅이라고 스틸로 된 걸 많이 쓰는데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 이 콘크리트 뚜껑을 쓰네요. 여기 이쪽 지역에서는 많이 이걸 못 봤어요. 요거 하나도 무게가 꽤 많이 나갑니다. 한 장에 몇십 킬로씩 나가거든요. 꽤 많이 무거운 거죠. 여기를 발목에다 대면 될 것 같아. 이제 이 수로관을 하차해서 원래 이제 테니스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. 이제 테니스장 안에 들어가려면은 펜스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대부분 저기 통과했은 지게차는 3톤 이하예요. 지금 4.5톤 아닙니까? 4.5톤은 대부분 못 들어갔거든요. 근데 이제 이분들이 들어가자고 하시네요. 그래서 한번 줄자로 한번 재보겠습니다. 역시나 줄자로 재어보니까 폭은 간신히 통과가 됩니다. 근데 이제 높이가 안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외부에 놓을 건데 이걸 다 인력으로 옮긴다네요. 그 이제 뚜껑은 뭐 몇십 킬로 나가니까 하나에 뭐 시멘 한 포대라고 쳐도 뭐 몇 사람이 들면 두 사람이 들면 충분히 옮길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뚜껑은 별거 없지만 수로관이 문제죠. 수로관은 아무리 작은 것도 차 2-300kg 나가는데 그 정도 무게는 사람 손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설사 그걸 갖다 사람이 여러 명이 들어서 이제 안으로 운반했다가 쳐도 그걸 갖다가 저 안에다가 묻을 수가 없어요. 사람 손으로는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미니 장비를 추천해 드렸죠. 미니 장비 없이는 여기 작업하기 힘들다. 지게차가 뭐 들어가서 요거를 군데군데 놔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 작은 장비가 하나 있어야지. 포크레인이 작은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만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.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. 저 수로관이 이렇게 안 무거워 보이거든요. 근데 콘크리트 덩어리가 저 정도면은 몇백 킬로 나가요. 뭐 몇십 킬로까지는 사람 여러 명 달라붙으면은 운반하고 뭐 뚜껑 덮고 할 수 있겠죠. 그러나 몇백 킬로가 넘어가게 되면은 꼭 장비 힘을 빌리셔야 돼요.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. 물론 몇백 년 전에 또 몇십 년 전에는 사람이 힘으로 했겠죠. 그러나 지금은 뭐 아까 테니스장 문으로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미니 장비들 많이 있죠.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다니는 미니 장비인데 뭐 저 정도 문이라면 아주 좋죠. 어쨌든 뭐 운반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운반뿐이 아니라 이거 새로 보수하려면은 장비 없이는 안 되겠죠. 이제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. 땅에 박혀 있는 수로관만 보다가 막상 이제 또 이 수로관을 보면은
이 사람 손으로 꼼짝도 안 하잖아요. 아, 이게 엄청 무겁다는 건 이제 아시는 거죠. 그럼 이제 그때서야 이제 장비한 새로 반대가 뜨는 계획을 거예요. 수정하셔야 되겠죠. 뭐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미니 포크레인 한 반나절만 쓰시면은 요거 작업은 끝나겠죠. 그럼 뭐 크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임으로 할걸 생각하면은 요거 장비가 하면 금방 끝나고 또 편하고 그 돈에 비해서 가성비가 뛰어난 거죠.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건할수 없는 일이에요, 이건 사람이. 처음엔 이거 하차도 사람 손으로 하려고 그러셨대요. 이제 우리 함차 사장님이 불가능하다고 사람 손으로는 그래서 이제 지게차를 부르게 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네. 확실히 장비라는 게 지게차 포함 모든 장비를 말씀드리는데 장비가 없으면은 이 사회는 또 어떻게 돌아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이런 건 이제 다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하려고 그랬으면은 물론 뭐 일자리는 엄청나게 창출되겠죠. 요거 하나 날리는 데만 해도 꽤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해야 될것 같아요. 하긴 뭐 사람이 뭐 수십 명 달라붙으면 못할 일은 없겠죠. 그러나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문명의 발전 같은 게 엄청 더디게 느껴질 겁니다. 오늘은 아주 간단한 일이었지만 요 간단한 일을 하는 동안에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. 어쨌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0km, 200km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할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얘기죠. 아무튼 장비를 꼭 불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